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7년 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노화를 교정하는 중년 성형수술이라고 한다면 상안검성형술, 하안검성형술, 안면보상술, 이마보상술 등을 이야기하십니다만 중년이 되면서 이렇게 정면에서 콧구멍이 보이는 중년 들창코에 대해서는 어떤 성형외과 선생님도 이야기를 안 해주시는데요. 이러한 중년 들창코 현상은 나이가 들어 노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정면에서 콧구멍이 더욱 보이게 되며 콧구멍을 줄이기 위해 이렇게 콧볼 축소 수술을 하게 되면 콧구멍이 찌그러지면서 더 퍼져 보일 뿐, 들창코 현상은 교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면에서 비공이 뚫려 보이는 것을 막기 위해 이렇게 코끝 내리기 성형수술을 해서 콧구멍을 닫게 된다면, 구멍은 막아졌지만 코가 길어져 예쁘지 않으므로, 이 또한 해결 방법이 되질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끝을 적당히 내려서 콧구멍을 막았다고 할때 여전히 코 성형한 티가 나면서 코가 예쁘지 않은 이유는 코끝을 내리느라고 콧대에서부터 코끝까지 이러한 이렇게 뭐 기둥 같은 게 기둥의 음영 같은 게 보이고 콧대와 콧망울 사이에 찝힌 코 모양으로 움푹 파인 콧볼선 라인이 생겨서 콧대와 콧망울이 흡사 이러한 모양으로 되어 콧구멍은 막아졌지만 예쁜 코가 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20, 30대 때에는 그 아름다웠던 여성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콧구멍이 보이게 되면서 50대, 60대가 되면 이렇게 콧날개도 퍼져 내려가면서 정면에서 비공이 보이게 되는 이유가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지방 이식술의 세계적인 대가이신 뉴욕 맨하탄에서 성형외과를 개원하고 계시는 콜맨 선생님 책에 나오는 그림인데요. 나이가 들면서 인중이 길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즉, 인중이 이렇게 길어지다 보면 인중과 붙어 있는 콧날개도 아래로 잡아당겨지면서 늘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인중이 길어지기 시작은 했지만 아직은 콧망울이 말려 있어서 많이 들창코로 보이지 않는 형태입니다만 나이가 더 들어 입술이 말려 들어가 얇아지면서 인중이 점점 더 늘어지게 되면 위쪽 인중에 붙어 있던 콧날개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아래로 끌려 내려오게 되면서 콧구멍이 옆으로 퍼지게 되면서 들창코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중년 여성의 얼굴 비율은 두 눈과 윗니빨이 이루는 삼각형이 정삼각형 타입으로 처녀 때에는 아주 예쁜 얼굴이셨겠습니다만 나이가 들면서 인중이 길어지고 콧구멍이 보이게 된 얼굴인데요. 들창코라고 하여 코끝 내리기로 코를 길게 하게 되면 콧구멍도 막혀지고 인중도 덜 길어져 보이긴 하겠습니다만 이는 원래 젊었을 때의 얼굴 비율이 아니므로 콧날개 올리기를 하면서 콧볼을 모아주고 콧구멍도 덜 보이게 하면서 콧망울이 말려 올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고 콧날개가 올라가게 되면 인중이 저절로 길어지게 되므로 길어진 인중 길이는 인중 축소를 하여 줄여주게 되면 들창코도 해결이 되고, 콧망울도 동글동글하게 되면서, 인중 축소로 중안면부가 짧아지는 동안 비율로 한결 어려 보이는 얼굴 비율이 되겠습니다. 젊은 나이 때인 10대나 20대의 들창코라고 한다면, 짧은 코로 인해 코 길이가 짧아서 콧구멍이 보이는 원인이 가장 많겠습니다만은, 중년의 들창코는 인중이 길어지고 콧날개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콧구멍이 보이는 원인이 많은데요. 배가 아픈 원인이 위궤양인지 맹장염인지 위암인지에 따라서 그 치료 방법이 각자 달라지듯이 나이가 들어서 들창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코를 길게 해서 콧구멍을 가리는 방법보다는
원인에 따른 처방법이 한결 자연스럽고 성형한 티가 나지 않으면서 동안 비율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